손흥민의 전망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낮은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예상 성적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선은 한국 시간으로 18일 슈퍼컴퓨터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2023-2024 랭킹을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슈퍼컴퓨터가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를 예측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에게는 좋지 않아 보인다. 두 팀 모두 큰 기대를 갖고 들어섰으나 출발이 좋지 않아 상황이 재평가됐다. 더선은 슈퍼컴퓨터가 우승을 맨체스터 시티, 2위 리버풀, 3위 아스날, 4위 뉴캐슬을 거쳐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전했다. 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6위다. 이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의 전체적인 성적은 현재 13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나쁠 것으로 보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경기력 문제로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다. 내셔널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토트넘의 0에서 2로 패하고 노팅엄의 3에서 2로 승리했지만 이후 아스널과 브라이튼의 연속 1에서 3으로 패해 팀 분위기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번 시즌 토트넘의 분위기가 최고의 결과를 낳고 있다. 토트넘의 초반 기세는 치열했다. 4승 1무로 우승을 거두며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2위다. 토트넘은 올 시즌 전까지 주전 해리 케인의 이탈로 전망이 암울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새 주장으로 부임한 손흥민의 리더십 능력도 칭찬받고 있다. 손흥민은 16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시즌 5라운드 토트넘과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손흥민은 득점에 실패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히샤를리송과 데얀 쿨루세프스키의 연속골에 힘입어 토트넘이 2-1로 역전승했다. 토트넘은 후반 29분 셰필드에게 내주며 충격에 빠졌다. 후반 추가 시간까지 동점골을 넣지 못해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구세주는 리찰리슨과 쿨루스부스키였습니다. 교체 투입된 히샬리송은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에서 셰필드의 골문을 정확하게 헤딩슛으로 연결했다. 이후 토트넘은 재기를 노리며 셰필드를 계속 압박했다. 동점골이 나온 지 3분 만에 쿨루세프스키가 페널티 지역 안쪽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슛으로 셰필드 골문 코너를 향해 역전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승리를 경기 후 토트넘 구단은 경기장에 모인 팬들에게 다가가 환호와 환호를 보냈다. 처음에는 토트넘 선수들이 줄을 서서 손을 잡고 함께 관중석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손흥민이 동점골을 터뜨린 히샬리송을 뒤로 밀어 앞으로 밀어냈다. 이는 히샬리송이 팬들의 환호를 독점하게 하려는 손흥민의 배려였다. 히샬리송은 지난해 토트넘에서 6천만 파운드 986억 원이라는 높은 이적료를 받고 뛰었다. 그러나 내셔널리그 27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최악의 영입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올 시즌에도 4라운드까지 골맛을 보지 못해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8분 동점골을 넣었고 2분 뒤 데얀 쿨루세프스키의 결승골을 도왔다. 이에 손흥민은 매우 기뻐하며 항상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을 넣으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ESPN은 손흥민에게 손흥민은 주장이자 진정한 리더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의 회복 보정과 손흥민의 리더십,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맞춤형 전술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슈퍼컴퓨터 평가는 좋지 않다.